여러분들한테 신화타파의 심층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 토론, 마지막 토론이라서 기대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한편에서는 좀 답답했다. 별로 긴장하는 것보다,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무식, 그 다음에 무지, 초조함. 그 대선은 벼락치기로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복지 분야에서 뭐 여가부 얘기도 나오고, 뭐 기본소득 얘기, 그 다음에 뭐 탄소, 뭐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제가 본건 대장동 특검을 좀 예의주시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을 했어요. 특검 받으실 겁니까? 뭐라 그랬더라 했더니, 입어세요 라고 했나? 하여튼, 윤석열도 밀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을 특검 받으실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뭐 계속 외쳤는데, 끝까지 특검 받는다는 소리를 안 했죠. 그거는 우리 분명히 이거죠. 윤석열은 그러면 왜 특검을 안 받는다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머릿속에 이미 특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수사를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를 시킬 게 뻔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키면 자기 의도대로 편히 수사를 할수 있는데, 굳이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 이재명 후보와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굳이 자기가 이 대장동 특검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분명히 유력시되는,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킨다고 대놓고 얘기했던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장동 수사 주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받는다는 소리를 죽어도 안한 거죠. 여태까지 국민의힘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당사에 써 있었던 글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특검을 받겠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다섯 번이나 외쳤는데, 받는다는 소리를 안한 것은 이미 정치 보복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제가 보면 정치 보복을 중앙지검장 한동훈을 시켜서 대장동 특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특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려는 정치 보복이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복지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페미니즘이 뭔지 아시냐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더니, 페미니즘은 그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개 병신이죠. 도라이죠. 페미니즘이 뭔지 물어봤더니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이 아니라 윤석열은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윤석열은 샤머니즘입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리고 소리를 해도,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얘기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성폭력 피해자들의 뭐 사후 뭐 처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들어가는 각 부처에 배당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어떤 대북 뭐 그쪽에다가 돈을, 이상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윤석열이가 무슨 말을,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딱 맞는 것 같아요. 본인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게딱 드러나요. 거기에 이제 초조함이 묻어나고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완벽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면요, 굳이 이걸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써준 대로 읽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고, 중간에 누가 질문을 하면 제 발언 차례입니다. 이런 소리라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오늘 뭐또 심술을 부렸지만 요거는 참 잘했어요. 여가부 폐지하는 게왜 청년 정책이냐? 어? 이거는 정말 전공을 찌른 거예요. 여가부 폐지라면 왜 청년들이 좋아할 거? 그거는 이준석의 갈라치기 어떤 코멘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가부 폐지하는 게 20대 청년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 이런 것들이 오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저보다는 역시 토론 분석하면 우리 최민희 의원이시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밤에도 거의 15,000명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토론 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나 그나저나 아버님 책은 많이 좀 팔렸나요? 아니, 아버지는 예. 제가 대선 때는 홍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네. 홍보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네, 우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읽기 운동 한번 하시죠. 네. 예, 오늘 토론 총평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선 네. 윤석열 후보가 또장동 네거티브로 폭망한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장동, 또 대장동 꺼냈다가 폭망한 토론. 네, 윤석열 후보가 1차 토론 때도 대장동, 2차 토론 때도 또 대장동, 3차 토론 때도 또또 대장동 하다가 4차 토론 때 또장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되려면 정말 의미 있고 증거 있는 새로운 사실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의미 없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짜집기해서 물어보는 수준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의미가 없었고 그나마 그런 질문을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 질문의 밀도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 특검을 받겠냐고 이재명 후보가 5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답하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했는데 끝끝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질문의 요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장동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부터 그냥 끝까지 다 특검을 하자 이런 취지고 책임지자 이런 얘기인데 특검을 끝까지 받지 않겠다는 건 그건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난번에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휘권도 없애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 인사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하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그냥 검찰이 수사하게 시키겠다는 거라고 읽었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앉혀갖고 수사를 시키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거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 여러 사회 분야 있잖아요. 뭐 기본소득 얘기, 그다음에 여가부 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그잘 몰라갖고 또그 안철수 후보에게 설명도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그 다른 분야, 다른 주제는 어땠나요? 우선 사회복지 분야는 정치 공세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각자
계층에 따라, 자기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관심사가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정치 공세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결국 막판에 예. 우장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토론은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강론에 대한 이해 정도, 준비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나온 강론 중에서 그건 뭐 젠더 이슈부터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이게 준비된 영역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외우지도 못했고 그 대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 명의 나름 준비된 후보와 한 명의 전혀 준비가 안된 후보가 적나라하게 이게 분별됐다. 그런 토론으로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토론을 할 것이냐 또 주목을 좀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어떠셨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네. 토론의 부담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이슈라든가 네. 뭐 다른 이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재해 보상법과 관련하여서도 산재 관련하여서도 네.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주장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은 쌈박하게 할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수당 의원이 된다면 그분들도 지금 볼수 없는 많은 문제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고 쌈박하게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내용은 또박또박 하는 것 같았으나 현실적 소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아졌다 이런 것이지 토론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 봤을 때 나라를 맡길 만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성인지 예산, 페미니즘 논쟁까지 굉장히 어떤 다양한 분야를 다뤘는데,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라는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좀 낯선 개념이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젠더 문제에 있어서 약간 헤매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이준석의 젠더 갈라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듯 젠더 갈라치기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여가부 폐지, 그리고 N번방 방지법 폐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일부를 돌려서 국회 캐결하는데 국방비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젠더 갈라치기는 이대남을 결집시키는 초기 효과는 매우 좋죠. 그렇죠. 안티니까. 네. 그런데 그에 따른 반작용. 그러면 20, 30대 여성들은 젠더 갈라치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대녀는 서서히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대녀들이 답변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최대 결집 상태에서 정체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급했는지 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또두줄 공약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 젠더 갈라치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하여 무고죄 형량을 높이자고 하면서 여성 성폭력은 또 엄하게 다스린다는 다소 모순된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여가부 폐지를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에 오늘 그 후퇴한 부분이 몇개 있었는데 젠더 갈라치기에서 첫 번째는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취해온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네네. 아직도 성차별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합니다. 네.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이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 소위 성인지 예산이 30조인데 네. 이 30조의 일부 몇 조라도 떼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즉 국방비로 돌리면 네. 북핵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저도 거거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참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돈이 없어서 북핵 문제 해결 못 했나요? 그러면 미국이, 그돈 많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한 게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외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북핵 위기는 거의 40년이 지속돼 온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돈몇 조로 해결되겠습니까? 그 천박한 인식도 문제지만,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 발언은 왜 나왔냐? 이게 남초 커뮤니티 일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이 30조 정도 된다. 성인지 예산이다. 예, 그래서 30조나 쓰면서 뭐하냐? 이게 국방부보다 많지 않아? 막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리자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입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요. 정보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란 각 부처에 퍼져 있는 돈이죠. 성인지 예산은 윤석열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는 예산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산이 특정 성에게만 편파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녀 상관없이 어떤 남녀 피해를 상관없습니다. 당하신 분들의 어떤 사후 관리나 그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 보상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예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자영업 들면, 예산 깎아갖고 국방비 해갖고 대북 해결하자는 소리였나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나누어져 있고, 이게 양성이 다 관련된, 혹은 소수성은 아직 우리가 배려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남성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지하고 예산을 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들은 수유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여성은, 엄마는, 모성은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게소를 지을 때 네. 남성 휴게소와 여성 휴게소가 달라야 되죠. 그리고. 여성 휴게소에는 혹시 수유방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게 배려해서 하라는 게 성인지 개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거꾸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남성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은 사실 보건복지부에 많겠죠. 아무래도 가족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도, 이게,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관료들이. 이명박 때 시행된 건데요. 네.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법을 통과시킨 게 심상정 후보라고 오늘 얘기하더군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돼서 성인지 예산을 일정 정도 편성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 붙일 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성인지 예산을 짜라고 하니, 기존에 짰던 것 중에 뭐 남성 여성 관계되면 성인지 예산 이런 수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편파적인 예산이고 여성 가족부 혼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혹시 성인지라 그래갖고 성인 잡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뭐 이제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정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고, 이 젠더 문제는 사실 인간의 근본이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표 얻기 위한 갈라치기로 쓰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N번방 방지법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아직도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 좀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라 반대한다고. 그런데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 N번방 방지법도 고양이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폭력적 성폭력 동영상, 아동폭력물에 대해서는 이걸 심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와 여성가족부가 이건 성폭력물이다, 유통되면 안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도장이 찍히면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포털이나 어디에 뜨면 그것을 이제 제재하게 되는 거죠. 포털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다음이 어디선가 잘못돼서 어디선가 고놈이 사진에 고인증이 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식별의 정확도 무리가 작게 난 거예요. 그걸 빌미로 역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N번방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건 본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일부가 N번방 방지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폐지 혹은 반대를, 그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반대한 겁니다. 이게 검열한다고 반대해놓고 갑자기 오늘 답할 때는 더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을 또 바꾼 겁니다. 또 바꿨네요, 보니까. 네, 언론이 이런 걸다 지적하면 윤석열 후보는 네 번의 토론만으로도 사실은 버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분석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네, 이 사안 하나하나가 다 복잡한 거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페북에 올립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그것도 오해인데요, 여성을 배려하는 일만 한다는 잘못된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초기에 여성부가 생길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런 거는 일부고요. 한부모 가정도 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인가요? 당연하죠. 가족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거다 여성가족부 그렇죠.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잔지 젠더 갈라치기로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하여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페북에 올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시작한 걸. 그 남성 갈라치기용으로 썼던 건데요, 그렇죠? 네, 이대남 표 얻기 위하여 그랬다고 우리가 다 보는데, 그거를 30대 대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철없이. 그런데 60이 넘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이게 여성가족부 이거는 하면 여성만은 정책을 펼치는지 그런 아주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됐잖아요. 저출산. 근데 오늘 저출산과 저출생을 구별해서 이재명 후보가 썼다는 건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이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산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여성이 아이 낳는 도구적 의미로 쓰이면 안 되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그러네요. 그래서 저출생, 적게 태어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네, 개념적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저출생이라고 쓰더군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이라고 바꾼 것 같고요. 그럼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여성들의 오히려 그 배려가 더 깔려 있는 거네요, 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최신의 고민 개념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안한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 그렇게 페미니즘을 몰아붙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은 휴머니즘을 비토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태까지 페미 문제로 갈라치게 했던 모든 게 인간 자체의 어떤 휴머니즘 네. 자체를 비판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성이 소수성은 우리가 지금은 논외로 하고요. 네. 여성, 남성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루어진 게 휴먼,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관여하는 건다 휴머니즘이죠. 그렇죠. 그러면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 오늘 너무 그 말이 멋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그 멋있는 말을 윤석열 후보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심상정 후보의 웃음이 예.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예. 웃었어요, 심상정 후보가. 어이가 없었고, 저번에는 안철수가 네.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웃었어요. 네,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헛웃음을 잠깐 웃었죠. 지난번엔 절레절레였는데, 네. 오늘도 헛웃음을 잠깐 웃었습니다. 네. 예. 의원님,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그 무슨 판례 갖고 네. 어떤 거 공정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참 대답을 잘했던 것 같은데. 대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차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차별의 출발점이. 예, 그래서 담장 그 질문이었죠. 담장이 있고 예. 단상이 있으면,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단상이 이렇게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네. 공정과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담장 말고 그 올라가는 받침대를 만드는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해야 되고, 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야, 된다. 저도 그 말이 진짜 멋있었어요. 예, 그 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재명 후보의 매력이에요. 그거는 정말 고민을 안 해본 사람, 고민을 많이 해본 해보지 사람. 않으면 할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건 마치 MBC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할때 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네.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MBC 인터뷰 때 물어요, 앵커가. 네.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저출생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 아니었어요.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거대 삶의 담론보다는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정확히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담장을 낮출 방법을, 그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 멋있는 저도 그거에 정말 답변이었습니다. 멋있다 느꼈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 얘기만 들어도 벌써 대선 토론 분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인가요? 금토 아니고? 그러니까 4일, 5일. 그렇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네,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치면 4일, 5일, 이제 이틀 사전투표가 네. 드디어 시작되는데,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002년에 네. 박몽준이 단일화 파기했을 때, 네.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그 11시에, 그때까지 그 불안을 생각하면 참 오늘의 불안은 그 불안보단 덜한 것 같고요. 그때 깜짝 놀랐죠, 진짜 다. 네,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표차로 당선될 때도 우리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선이 좋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특이해요. 이게 언론이 박스권이라고 비판하는데, 네. 이게 지지율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정말 꾸준히 단계를 밟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지율이 네. 최근에 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9% 이긴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늘 불안한 쪽은 역당하는 쪽.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9회 말에 지금 팽팽한 접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공격팀이고, 이제 남은 일은 마지막 안타 하나로 점수 1을 올려서 이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하루 한명 이재명 하기. 역시 우리 촛불누나. 예, 오늘 의원님 인터뷰 중에 사랑에서 불안한 거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원님. 네. 예,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이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불안하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불안함도 없겠죠, 누가 되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 최민희 의원님 분석 드리니까 대선 토론의 어떤 맥락을 좀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예, 최민희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네. 예, 아까 새날 막 3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 보는 거 봤는데, 제가 새날 끝나고 지금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우리 스타타파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론 평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토론은 네. 제가 이제 학교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학교 이사장. 네. 학교를 경영해야 되니까 아니야, 해가지고 뭐냐.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그치, 이재명은. 제가 내가 뭐라 그랬죠, 지금?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이재명은 학교 이사장. 윤석열이라 그랬어요. 네. 아, 윤석열은 전학 온 그건 불량 불량학생. 학생이었죠. 그리고 심상정은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착한 반장. 이렇게 안철수는 얘기했잖아요. 착한 반장이라고 지난번엔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이제 축구로 비교하자면, 이재명은 리베로 골게터. 전철 공격수 골게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포지션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심상정은 슛 난발 선수. 네. 근데 골대로는 잘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난사하는.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골을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결국은 골을 못 넣는 그런 선수고요. 윤석열은 오늘 보면서 보니까 좀 태클이 강한 반칙 선수, 뭐 이런, 그러다 또뭐 침대 축구, 뭐 자살골, 뭐 이런 이미지였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그거 몇번 했죠? 다섯 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다섯 번. 특검 받으실 이제 겁니까? 어쨌든 그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저는 오늘 그 이것 있잖아요. 보세요라고 응수하는 윤석열 태도도 굉장히 불량해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 시청자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검사, 피의자 취조하듯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책상 치면서 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피의자. 그거. 그렇죠. 뭐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구두발로 책상 발로 탁 올려놓고 이거 보세요. 피의자 다루는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TV 토론은 싸워서 이긴다고 득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카피, 태도, 이미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는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정책을 잡고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정책을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차분하게. 그 장면이 돋보였고, 가장 재치 있는 장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야구장 얘기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담장을 빗대서 그 판넬을 꺼냈죠. 그랬을 때 저거 뭐라고 답변하지? 했는데 담장을 낮추는 거. 야, 저도 금방. 그거는 완전 압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민희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론을 모르면 총론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게 명답이네. 예. 그리고 또 TV 토론은 구체적인 디테일, 숫자, 뭐 데이터 이런 것까지 알면 금상첨화지만, 네네. 방향을 알면, 그렇죠. 갈 곳의 방향을 알면 구체적인 디테일을 몰라도, 네네. 토론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강론도 모르고 총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복지 정책, 네. 오늘 뭐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유보 통합, 뭐 예.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아 유보 통합은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몰라도 토론을 이제 그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아, 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민응변도 가능하고 근데 예.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뭐 뭘 모른다 이건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지만 강론도 총론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 불안하고 본인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 보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가 내뱉은 말, 뭐 단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말하는 사람의 그 표정과 태도. 아, 저건 뭘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 이해도가 없어 보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오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내일 이제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그 네. 목요일이고 3월 3일이고 이제 금요일부터 네. 사전선거가 네. 시작되는데 네. 요즘 정청래 의원님 일정이 되게 바쁘시던데 네. 의원님 오늘 어제 아니 오늘 어디 또 지원 유세 나가셨습니까? 오늘은 어디더라? 광주를 가나? 오늘 또 가세요? 목요일 날? 네네네. 언제 올라오세요 서울로? 갔다가 하루 자고 경기도 그 다음 날 돌고 네. 그 다음에 제주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일, 7일, 8일 우리 빨리 계획을 해야죠. 7일, 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틀간은 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 이틀 때 우리 유튜버들이랑 같이. 네, 그거 한번 짜보자고요. 예, 그거 저희가 짜고 있으니까, 의원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그리고. 네,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전투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역대 사전투표가 제일 높았던 게 26점 몇 프로예요. 그게 지난 대 총선이었습니다. 네네. 21대 총선. 예, 예. 우리 180석 얻을 때. 네네. 그 두 번째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지난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으면 네.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렇죠. 예. 하나의 예외는 지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그때는 뭐 워낙 안 됐으니까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하겠냐 45-46%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18-19%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번에 높다는 것은 굉장히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투표는 꼭 하셔라. 네. 이런 한 말씀 드리고 의원님 사전투표 몇 프로까지 예상하고 몇 프로까지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 보좌진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27% 이상을 못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9% 이 정도. 의원님 저랑 내기예요. 저 32%. 그래서 저는 30% 넘으면 굉장히 좋은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투표가 왜 높아야 되냐면 네. 우리가 네. 사전투표를 했어요. 네. 그럼 주변에 얘기를 해요. 나 찍었다. 나랑 비슷하네. 너도 찍어라. 오. 그래서 사전투표 한 분들이 예.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요즘. 이종원 PD가 그렇게 똑똑한가? 네. 제가 며칠 전부터 사전투표하고 나서 예.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한 3일, 그 나머지 한 4일 동안은 무조건 외식하라고. 나가서 혼자 밥 먹다가도, 너 누구 찍었어? 나 이재명. 이렇게 혼자 떠들라고. 짜증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원 PD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전투표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대남 얘기하는데. 네. 이대남이 설령. 윤석열이 좀 높다 할지라도 그게 100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몇 프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를 전체화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기는 거 가지고 이대남이 중요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30 여성층에서 네. 2030 남자들에서 얻는 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잃고 있다. 그렇죠. 예, 저도 다시 그거, 말해서 2030 여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투표율도 여성층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라는 장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어떤 인사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준석이 그거 거기서도 망쳤고 그렇죠, 망쳤죠. 단일화도 망쳤고 뭐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2030에서 저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토탈. 그러면 2030에서 비기거나 좀 이기거나 4050이 앞서잖아요. 네. 그리고 63세까지는 우리가 이겨요. 네. 63세가 뭐냐면 60년생이거든요. 네. 그 80년대 학교 다녔던 학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30부터 63세까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다면 네. 무슨 수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좀 과학적인 분석 같지 않습니까? 제가 더 과학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40대, 50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40대, 50대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자식들이 20대고요. 부모님들이 70대, 80대예요. 네. 그 중간에 낀 세대가 양쪽을 다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7, 80대도 이재명 후보 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85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제 방송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밥갈기로 7명을, 할머니들을 설득했다고. 네. 그러니까 40대, 50대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대 인플루언서죠. 낀 세대. 예.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에요, 가장. 예. 가장 세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시태그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 이걸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시작된 연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슬로건이고 실제 운동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번 대선에 가장 좋은 슬로건이랄까 뭘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외쳐요, 그거를.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유세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예. 2030 여성층에서 진짜 적극적이에요. 엄지척 손 흔들고 하는 게2030 여성층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네. 어쨌든 깜깜이 들어가기 마지막 여론조사는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현장의 바닥 민심하고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자 투표 심리 분석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당일날 결정한 게 6~7% 정도 돼요. 아, 의외로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프랭카드에 네.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이거 시민들이 막 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주목하면서 그런데도 적극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마지막 날에 결정하는 것도 6~7%니까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다, 용기 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원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울 끝까지 더 마포에서 더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참 좋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 또 팁을 하나 줄까요? 제가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의외로 개총수가 쪽 똑똑하다.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선거 분석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대남 걱정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제가, 응? 이대남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력이 세고 그러지만 이준석은 결국은 일베를 양성화시킨 거다. 음지에 있던 일베들을 끌어냈는데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그 역효과가 온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20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편의점 많이 가시죠? 알려줄게 잘 들어요.
다 해본 거야. 낮에 편의점 많이 가시죠. 뭐 담배 한 갑을 사든지 뭐 사시죠. 계산을 하죠. 대부분 20대 남자 아니면 20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쵸? 밤에도 그렇고 편의점의 알바는 아직도 20대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유튜브를 틉니다. 계산하기 직전에 유튜브 아무거나 켜요. 아무거나 유튜브를 켜고 아유 진짜 윤석열은 아니네. 아유 진짜 무식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카드를 꼽는 거예요. 카드를 딱 꼽으면서 대부분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다 20대 남들이거든요. 딱 꺼지면서 아우 진짜 윤석열 무식하네 아우 그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통해요. 저는 꼭 편의점 들어갈 때 유튜브를 켜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산 다음에 결제할 때 유튜브를 보는 척 하면서 아 진짜 어떻게 이걸 모르냐 진짜 무식하네 윤석열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20대 여분들이나 20대 남들이 굉장히 여론에 촉각을 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걸 실천해 보세요.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의외로 그 윤석열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스스로들이 어디 가서 윤석열 떠들지를 못해요. 굳이 이재명 찍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야 어떻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아우 얼마죠? 아 카드 여기요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한마디씩만 해놔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의를 굉장히 수고하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오시면 우리 20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편의점 하루에 한 번씩은 가잖아 여러분들. 꼭 갈 때마다 젊은 친구 있을 때 꼭 어우 너무 무식하다 윤석열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굳이 이재명 찍으라고 할 필요 없고 그럼 샤이 윤석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의 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놀라운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겨야 돼요. 붙으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만 진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굉장히 냉정하게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박빙 또는 열세로 나오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면 박빙 또는 열세로 나오겠죠. 근데 그 이면의 표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주 진영이 제가 누누이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보이지 않게 밥갈기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면 최하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은 지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윤석열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는 돼요. 지금 보니까 100만 명은 돼요. 왜 그러냐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구독자가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유튜브 인구가 100만, 맥시멈으로 100만이고 여러가지 이제 당원들 그리고 코어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맥시멈을 100만 정도로 봐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 한 30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깥 사람들의 표를 분석을 했어요. 어떤 표냐, 놀라운 표입니다. 절대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을 찍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바꾼다고 하면서 원래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포섭하진 않았죠. 이게 뭐가 있냐, 제가 바꾼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재명 찍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만 해요. 한마디로 절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전부 밭을 간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 갈고 찍을 약속 받은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나 이재명을 자랑하거나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가 밭 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치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이번 투표만큼은 이재명을 찍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그래요. 아유 이재명이나 뭐 다 싫어. 근데 의리로 종원이 네가 다친다고 하니까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무슨 표예요.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바깥 사람들 면모를 보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같이 대놓고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귀를 막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바깥 거예요. 그 무서운 숨어있는 표가 100만 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투표 날 쏟아지는 표가 엄청난 3%와 1%거든요. 100만 표를 바깔면 3%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바깔았을 거예요? 두 명, 세 명, 네 명. 저 같은 경우 30명을 바깔았어요. 100만 명이, 그쵸? 100만 명이 세 명씩만 바깔으면 300만이에요. 그게 10%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야, 바꾼다고 바꾼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재명 찍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바꿀 필요가 있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꿔놨다고 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아, 그 사람 내가 이재명 찍기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 평소에 정치 얘기 안 해요. 이재명, 나한테는 약속했지만 어디 가서 이재명 찍는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표가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 않는 표예요. 이분들은 여론조사 전화하면 끊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응? 알았어. 아유 정치 얘기하지 마. 술자리에서 알았어. 이재명 찍을 거야. 내가 널 봐서라도 찍을 거야.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치 얘기하잖아요. 저를 만나면 아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너 때문에라도 이재명 찍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그래요. 이 표는요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야 어떤 놈이 나한테 밭을 갈았어? 어? 야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이런 일 하는지를 몰라요. 뜬금없이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서 종원아 이번에는 이재명 찍어야 된다? 웃겨갖고 어? 야 난리가 아니구나 어? 저희 친척 중에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서 나한테 내가 시타탑한지도 몰라 내가 개총수인지도 몰라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와갖고 종원아 이번만큼은 이재명 찍어야 된다? 이래갖고 에? 아 대선이요? 나한테 밭을 갈어 어? 역박갈기를 당했어. 근데 그분이 평소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어. 응?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절실해요. 응? 역박갈기를 당해봐. 기분 좋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선거판 분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이 뭐 전화, 여론조사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서울은 제가 볼 때는 한 2% 져요. 서울 집중이 돼야 돼요. 제가 저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양동 제 친구들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봐요. 서울 지고 있어요. 많이 따라붙었는데 서울이 박빙 아니면 서울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는 강남 친구들도 있는데 강남에서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어요.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밭갈기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 표로 이겨야 돼요. 이 표로 이겨야 돼요. 제가 강남 친구들, 그 다음에 광진구 친구들, 그 다음에 노원구 친구들 여기 다 다녀보면 서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 지고 있었거든요. 다 따라잡았어요. 10% 지고 있던 걸 다 따라잡았고 이제는 역전하는 분위기예요. 역전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강남은 심각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밭갈기를 해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이 표가 진짜 이번 대선을 가를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코어 지금 밭갈기하는 100만 명이 3명씩만 포섭을 하면요
우리가 바로 지지율 10%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10%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야, 걷다가 홍준표 지지세들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심층분석 하나 해드릴게요. 왜 홍준표랑 같이 정치 어떤 지지를 했던 그 우군들이 홍준표 주변과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이 왜 여러분들 윤석열을 돕지 않는지 아세요? 응?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안 돕는지 아세요? 왜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분석 많이 했어요.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돕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안 돕잖아. 왜 그러냐면요, 홍준표랑 윤석열이 볼 때, 아니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볼 때는 윤석열은 오래 갈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혹시나 되면요, 윤석열 집권 5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정권 교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은 5년 동안 엄청난 실책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얘네들에겐 기회가 없는 거죠. 탄핵이 나오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정권 심판론이 가해지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홍준표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만 다음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잖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10년 동안 민주정부에게 맡겼더니 이제는 저희에게 한번 달라. 이 말이 통하지만 윤석열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국정 실책을 하고 검찰 공화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탄핵이니 이런 데모가 나오고 그러면 또다시 민주시민들이 결국은 아유 쟤네들은 진짜 안 돼라고 하는 순간 다음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나 유승민에겐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본인들도 느끼잖아. 자질 미달이라는 걸 윤석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안 돕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10년 잡았으니까 우리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자기네들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잡는 순간 또 개판 쳐버리면 또 정권 심판하란 다름은 자기네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잡아서 도매급 취급당하잖아. 여러분 안철수 단일화 파기되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안철수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볼 것이냐. 결국은 안철수는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를 외쳤었죠. 처음에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랑 계속 뭐 단일화 얘기 꺼내면서 이번에는 정권교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떠들었죠. 근데 안철수가 결국은 윤석열과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에게 통합정부 제안을 했었죠. 결국 이재명 후보는 발빠르게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정치개혁 연대한다 라고 못을 박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가 주장했던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이재명 후보는 발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정치 개혁을 선언하는 걸 당론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선택을 해야죠. 정권 교체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본인이 원했던 정치개혁에 힘을 실을 것이냐, 정치교체냐. 안철수는 늘 정치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양당 기득권 체제 무너뜨려야 된다. 이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먹고, 이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먹고. 저도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민주당이 쭉 먹어야 돼요. 민주당이 쭉 먹어야지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지 진짜 보수가 민주당이 되고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는 정말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냐? 왜 양당 기득권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왜 안철수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냐면, 안철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양비론으로 같이 비판하죠. 정확한 역사의식과 정확한 시각을 보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가짜의 보수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성적인 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비판해야 돼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어야죠. 정확히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고 나머지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선도주자로서 보수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보수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자기가 진보 정당의 위치에 있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국민의힘이 없어져야지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살아있느라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저런 새끼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데 저런 놈들에게 정권을 안 주기 위해서 민주진영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안철수가 정확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으려면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국민의힘 해체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으로서 비판을 받고 보수로서의 심판을 받는 새로운 정치, 안철수뿐만 아니라 김동연뿐만 아니라 심상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들이 진보 정당이 나올 때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죠. 응? 안철수는 헛다리 짚은 거죠. 무조건 양당 기득권 체제. 왜 양당 기득권 체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외면한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안철수가 깨뜨고 봤으면 적어도 윤석열 같은 새끼들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하자는 개소리는 안 했겠죠. 안철수도 잘못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만이 이 시대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안철수도. 이번에 안철수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본인의 미래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정말로 안철수가 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어야죠. 국민의힘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없는 세상,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약자와 서민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한 에너지가 솟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의 기득권 체제인지, 이거부터 비판하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정치 10년 헛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안철수는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느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과 또다시, 안철수가 만약에 윤석열 손들어줘갖고 정권교체 한다고 합시다. 민주당이 죽습니까? 더 민주당과 민주세력들은 결집해갖고 저 국민의힘을 더 비판하고 더 끌어안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괴멸시켜야만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으로서 비판을 받더라도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들, 젊은 층들과 안철수뿐만 아니라 젊은 신진 정치인들이 나와서 진보적인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물결로 만들 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번에도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한 거는 참 잘했죠. 잘했지만 이제 안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과의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정치 교체를 하는 것이냐. 저는 안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신념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도 사퇴를 한다든가. 윤석열의 정치 교체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 후보를 믿고 정치 교체를 선택하겠다 라고 안철수는 한마디라도 해주고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사퇴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는 미래의 정치가 다음 정치가 있는 거예요. 응? 이제는 안철수의 정치 개혁을 이재명 후보가 받았으니까 안철수도 그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언제까지 안철수는 말로는 정치 개혁한다 그래놓고 기득권 세력이었던 어?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정권 교체를 외쳤던 안철수 말 자체가 앞뒤에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응? 정권 교체. 국민의힘과 손잡고 정권 교체하면 그게 정치 교체입니까? 적폐의 부활이죠? 저는 이제는 안철수가 답해라. 본인이 원하는 건 진짜 정치 교체냐, 적폐 교체냐. 그거에 대해서 답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는 10년 동안 헛겁이었어요. 왜 대한민국이 그놈의 양당 기득권, 입만 벌리면 양당 기득권 체제, 양당 기득권 체제 비판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양당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안철수는 윤석열과 연대나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안철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